자, 그래서 혜민이 복화 2의 10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ofa. S-O-F-A. Good. Floor. F-O-L-O-O-R. Okay. The. 우리가. Where. W. H-E-R-E. Good. Is. Okay. 그래서 기본적으로 be 동사인데요. be 동사의 형태 중에 am, is, are가 있고 여기에서는 뭔가 하나의 위치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s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would. W? O-O-T.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던 단어 중에 하나죠. Yard. Y-A-R-D. 그렇죠, 마찬가지 열심히 연습했던 단어 중에 하나고 맞췄고요. 계속해서 Mouse. M-O-U-S-E. 그렇죠, 그 다음 Woods. W-O-O-D-S. 그렇죠. 나무가 많이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숲이 되니까. 근데 이거 말고 딴 것도 배웠는데? 이것도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응. 뭐였죠 이거? For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응. On. 자, On은 조심해야 돼.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어떤 물건이 놓여있을 때만 On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도 뭔가 붙어 있으면 온이야. 붙어 있으면 온입니다. 그래서 그 벽 위에 전에 나온 적 있어. 그 벽 위에가 뭐였더라? On the wall이었어. On the wall.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어도 온이에요.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어도 온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위에가 아니에요. 뭔가 위 붙어 있으면 다 온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뭐뭐 소개.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인이죠. 그래서 단어 모두 다 맞췄고요. 여기서 소파라든지 플로어 이런 것들 이름씨인데요. 문장에서 이름씨가 나올 때는 그냥 쓰지 않고요. 처음 나왔는데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나왔는데 한 개면 a sofa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나 대화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개면 소파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걸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소파 할 때는 더 소파. 아까 얘기했던 그 소파 들 할 때는 더 소파스 이렇게 씁니다. 더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란 뜻, 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이란 뜻으로 더를 씁니다. 처음 나왔을 땐 더를 쓰면 어색합니다. 그냥 처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소파가 있는데 이럴 때 처음 나왔을 때 아, 뭐 I have a sofa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소파가 어떻다 할 땐 더 그때부터는 the sofa 이런 식으로 한다는 차이점도 알아두시고요. 얘들도 다 마찬가지죠. A floor, floors, the floor, the floors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생지 여러 마리면 보통은 여러 개면 이렇게 하죠. 근데 생지 여러 마리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알아요? 생지가 여러 마리일 때? 생지가 여러 마리일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이스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불규칙 복수형은 food, feed. 그다음에 child, children 등도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person, people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지 어디 갔어?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쵸?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생지 몇 마리니까? 한 마리니까 그 생지 the mouse는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그러니까 그거 어딨어? Where is it? 그 생지 어딨어? Where is the mouse?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it is the sofa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be 동사 뒤에 무엇이 오면 어떤 뭐 것이라 할게, 것 어떤 물건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it is a sofa의 뜻은 그 뭐다? 그것은 소파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를 만들어내니까 it is 뭐도 소파? in the sofa. 있습니까? 자, 얘들이 하는 걸 이 책에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on이나 in이. 자, 요것만 있으면 on이 없었으면 무엇이었어? 무엇. 근데 on the sofa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되고 있어?
어디로 바뀌죠? 어디에 on the sofa?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앞 문장에서 Where is it? 한 거죠. Where is the mouse? Where is it on the sofa?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where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 is the mouse?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생쥐가 여러 마리면 뭐라고 그랬죠? Where is, 아, 여기 마우스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Mice. 마이스가 된다 했죠? 그쵸? 자, 그러면 더 마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지만 더 마이스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그 생쥐가 여러 마리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는 문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생쥐들 어디서 하고 싶으면? Is they? Like, where are they? 그렇죠. Where are the mice? 저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 생쥐들 어디 있니?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된다? Where are the mice? 됐습니까? 얘는 day니까 where are they고 이건 is이니까 where is it?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를 쓸 때와 is를 써야 할 때와 are를 써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더 마우스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다음 문장에 It is on the floor. 그렇죠. 이런 게 있어줘야지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된다? 어디가 된다 했어요. It is on the floor. 바닥 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it? 그랬더니 It is in the... 그렇죠. 이런 게 있어줘야지 where가 됩니다. 근데 마당 위에가 아니고 마당 안에니까 in the yard입니다. Is in the yard. 어디에? In the yard. 어디에? 했는데 the yard 하면 안 돼요. 그냥 마당 이러는 거잖아요. 무엇이죠 그건? 어디? 마당에? 마당 안에?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 생쥐들 어딨니?는 뭐라고요? Where are the mice? 그렇죠. Where are the mice? Where are they? 한 마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is in the woods. 그렇죠. It is in the forest. It is in the woods.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입니다. 수고했습니다.